101번은 명사 그룹입니다턴 어바웃, 반전, 턴 오버, 총 매상고, 이직률, 토익에서 중요한 명사입니다. C. 턴 어라운드, 처리시간, 소요시간이 답입니다. 콜롬보에서 여권 신청에 대한 평균 소요시간은 근무일 기준 10일입니다. 102번은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앞에 올수 있는 전체사가 답이겠죠? Alongside ~~와 함께 나란히 이게 답입니다. 함께라는 뜻의 together, 합동으로라는 뜻의 jointly도 부사라서 탈락입니다. Alongside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부사일 때는 주로 옆에 나란히라는 뜻입니다. 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고담의 대규모 재건 프로그램에서 전문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1 0 3번은 수고에 맞는 효용사구룹입니다 By chance가 우연이란 뜻인데요. 순전한, 순수한이라는 뜻의 share가 들어가면, 순전히 우연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By complete chance, by shallow chance, 이런 수고표현은 없구요. complete는 효용사로 완전한, 동사로 완료하다, 끝마치다. shallow는 얕은, 얄팍한, impending은 임박한, 이런 뜻입니다. 순전히 우연으로 총무부장인 본바드 씨는 중국 선전에서 열린 무역박람회에서 문서 파쇄기의 새로운 공급업체를 발견했습니다. 104번은 동사의 분사 형태 고룹입니다 Intrigue,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다가 답입니다. Malign, 공개적으로 비방하다. Confront, 맞서다, 정면으로 부딪히다. Procrastinate, 꾸물거리다, 질질 끌다. 이런 뜻입니다. CEO는 마케팅 이사가 몇 가지 새로운 온라인 광고 캠페인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배고보은 전치사 고르기인데요. 빈칸 뒤 b 토버 때문에 인을 오답으로 고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스케 줄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뒤에 월이 나오더라도 후가 답입니다. 영어는 예외가 많아서 쉽지 않죠. 조지아의 창고를 여는 것은 원래 10월 예정이었으나 공사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106번. way는 부사로 쓰이면 훨씬 큰 차이로 이런 뜻입니다. 답이고요. very나 much도 매우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뒤에 전치사 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브리 프로젝트는 소수의 계획만 완료되어 일정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습니다. 107번은 목적 보호자리 효용사가 답이겠죠. unsuitable 적합하지 않으니 맞습니다. 대표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인 consider는 목적보호로 명사나 효용사가 올수 있는데요. B, P, P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보호자리에 효용사나 명사 목적보호가 와야 되겠죠. 명사 목적보호는 동격일 때 가능하니까 D는 탈락이고요. 문장 안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급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사는 목적보호자리에 올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328개의 샘플 중 5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08번 동사의 분사 형태 고르기입니다. aggravate 질병이나 상황을 악화시키다. entail 수반하다. overhaul 점검하다. 명사로 점검. take apart 분해하다. C가 답입니다. 지역 사회에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도 모든 의사결정기관을 조사버려야 돼, 분해해야 돼,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가까운 장래 커뮤니티의 모든 의사결정기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109번, 수거에 맞는 명사구르기입니다.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24시간 계속해서가 문장에 딱들어맞습니다 A와 C가 혼동복이고요. 수거표현 문제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라서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모르시면 바로 찍으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우리 유지보수 직원들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10번은 주어자리 빈칸이니까 명사가 답이겠죠? 액세스, 접근, 접근권한이 맞고요. 동사일 때는 타동사로만 쓰여서 접근하다, 접속하다입니다. A나 B를 고르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액세스는 타동사라서 동명사가 되거나 투부정사가 되더라도 동사일 때 성질을 유지하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탈락이죠. 하지만 액세스가 명사로 쓰일 때는 뒤에 전치사2가 옵니다. 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 한은 이제 기술 감독자에게만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각 파트 실전문제, 토익 필수 단어, 토익 막귀 뚫기, 문법 기초 강의, 파트별 요령은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환영합니다.